안녕하세요. 60차 한림 마이스 디스커버리 시작하겠습니다. 벌써 60회째 저희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어려운 시기에 전시회를 잘 개최했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B2B 전시회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지 저희가 사실 정말 고민이 많고 뚜렷한 방향성? 전략을 수립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렵지만 이 시기에 이제 전시회를 개최하신 ENX의 K프린트하고 코플러스 전시회에 대한 어떤 개최를 어떻게 하셨었고,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는지 이야기를 좀 듣고자 두 분을 모셨습니다. 우선은 ENX의 이제 전시회를 PM 맡으셨던 김평수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평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행사 자체가 이제 킨텍스에서 개최됐어서 킨텍스에서 이 전시회를 지원해 주셨던 김영범 차장님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김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분. 그러면 먼저 우선 오늘 이제 이 전시회 자체, 지난주에 개최되었던 전시회가 어떤 형태로 개최가 됐었고, 이런 시기에 우리가 어떻게 전시회를 개최하는 게 그래도 조금 이런 팁이라고 얘기하기 조금 그럴 수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헤쳐나갔다 하는 내용들을 좀 부장님을 통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 ENX의 김평수 부장이라고 합니다. 예, 저희 이렇게 한림 디스커버리 마이스 웨비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벌써 1년 이상 많은 분들이 참여하셔가지고 마이스 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토론도 하시고 의견도 게재해 주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광으로 되고, 잠시만요. 제가 오늘도 어디 심사 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알아보셔갖고 깜짝 놀랐습니다. 줌이 익숙하지가 않아서 잠깐 실수를 했습니다. 예. 지금 저는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코로나 이후에 B2B 전시에 대한 전략이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는데, 이게 좀말 자체는 너무 거창한 것 같고요. 저희가 현 상황에서 현재 적용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좀 같이 고민했으면 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우선 저부터 간단하게 좀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02년도에 한국 ENX에 처음 기획팀으로 입사를 해서 신규 전시회를 개발하는 팀에서 서포트를 하는 역할을 좀 했었습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2017년까지는 전시 1팀에서 의료기기 전시회와 인쇄산업 전시회를 담당하는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2017년부터 방송 장비 전시회와 플라스틱 전시회를 진행하는 팀에서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 소개는 그렇고요. 간단하게 이제 회사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한국 ENX는요, 1977년에 서울경제신문 전시회 3국으로 시작을 해서요. 그때 당시 선물기기 전시회와 공책기기 전시회 등을 개최를 했었고요. 1980년도에 서울경제신문사에서 한국일보 전시회 3국으로 좀 사명이 바뀌면서 의료기기 전시회, 방송장비 전시회, 지금 하고 있는 플라스틱 인쇄 전시회, 그다음에 고육기자재 전시회 등 다양한 전시회들을 좀 많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1998년도에 아무래도 IMF 이후죠. 그때 이제 주식회사 한국 ENX로 법인으로 해서 독립법인으로 나와가지고 그다음에 지금 케메스 의료기기 전시는 서울하고 부산에서 두 번을 진행을 하고요. 방송, 플라스틱, 인쇄 등 B2B 전시회를 주로 진행하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밑에 사진은 예전부터 이제 찍었던 자료들을 좀 찾아봤는데요. 네. 상당히 옛날 것부터 있네요. 그리고 잠깐 저희 회사 PR을 좀 하자 보면 많은 수상 경력들이 좀 있는데 그래도 저희가 이제 생각하기에는 2017년도에 100만 불 수출의 탑, 요게 조금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이게 이제 전시회로서는 처음으로 수출의 탑을 받은 형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전시회가 수출을, 중소기업들 수출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조력자에서 어떻게 보면은 실제로 전시회가 수출의 역군이 되는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좀 계기가 돼가지고요. 좀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저희 요번 8월에 코로나 4단계 기간 동안 진행되었던 K프린트 전시회와 플라스틱 전시회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그 K-프린트 전시회는 인쇄에 관한 전시회인데요. 그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경년 전시입니다. 이게 짝수년도에 원래 전시회가 진행이 되는데 금년에는 저희 홀수년도인데도 이제 진행이 된 이유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 9월 달 행사가 이제 11월로 좀 연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업체들도 조금 많이 규모도 축소되고 그러긴 했었는데 그 11월 달에 전시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업체 수도 좀 줄고 관람객 수도 좀 줄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참가했던 업체분들이 상당히 예상 외로 역대 전시 참가 이력 중에 가장 최고 실적을 낸 업체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업체에서 이제 조금 이렇게 내년에도 한번 다시 해보면 어떻겠느냐라는 이제 의견들이 좀 있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인쇄 전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에 약간의 좀 수혜를 받은 그런 쪽도 좀 있어가지고요. 인쇄에 지금 기존에 이제 인쇄 전시회가 종이 인쇄를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은 소재가 너무 다양해져서 라벨이라든지 텍스타일이라든지 박스 인쇄라든지 디지털 인쇄라든지 지금 다양한 분야에서 사인도 있고요. 그렇게 이제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수혜를 받은 작년 같은 경우에 마스크 같은 경우도 이제 제 집에서 관련돼서 마스크도 프린트에 들어가는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조금 어드밴티지가 있어서 그랬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좀 특징적으로는 이제 아시아 인쇄 전시 주최자 협회를 설립을 해서요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플라스틱 관련 전시회인데요. 이제 그 이 전시회 또한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경년제 전시입니다. 근데 요거 전시회는 홀수년도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기존에 그 플라스틱 제조 장비 위주의 어떤 기계 전시회였었다면 최근에는 이제 관련 소재들이 조금씩 영역이 확대되고 있어가지고요. 이제 소재 업체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작년 그 2019년도부터 이제 소재 쪽 관련된 그 플라스틱 관련된 소재 쪽 전시회 타이틀을 따로 달아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플라스틱 전시회 같은 경우는 좀 저희가 이제 그 한국금융공업협동조합하고 한국냉동공조산업협회하고 같이 동시에 개최하는 전시회입니다. 그래서 킨텍스 전시장 1전 시장 5톨 정관하고요. 2전 시장 7, 8홀 정도 사용하는 규모로 해서 이제 그 3개의 전시회를 한꺼번에 진행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는데 금년 같은 경우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금융 전시가 이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이 되면서 이제 이번 연도에는 따로 이제 개최가 되게 되었습니다.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아시아 인쇄협회 그 회의 때 모습인데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게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 됐네요. 그럼 이제 코로나 시대 B2B 전시 전략, 대부분의 분들, 저도 마찬가지고요. 코로나 시대에 어떤 전략이 있을까? 그러면은 비대면, 온라인, 이런 식으로 다 귀결이 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저희도 온라인 좀 부분을 좀 강화를 해서요. 그래서 온라인 디렉토리는 저희가 사실상 이제 홈페이지를 처음 만들었을 때가 이제 1999년도에 이제 도메인 따고 그때부터 만들었는데 2000년대 중반에 한번 전시회 쪽이 다들 이제 홈페이지들이 이제 생기면서 온라인 전시에 대한 붐이 그때 당시에 또 이슈화가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마케라든지 그런 쪽에서도 이제 온라인 전시회가 좀 대세가 이루어질 거다라는 이제 많은 토론들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2000년도 중반에 홈페이지 고도화 작업을 하면서 업체 이제 디렉토리들 이렇게 온라인 시스템으로 등록받는 형태로 지금 좀 진행이 됐고요. 지금 여기 이제 저희 홈페이지인데요. 지금 대부분의 요즘 전시회들의 홈페이지들은 거의 비슷한 포맷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업체 주소 및 연락처가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 소개, 그다음에 회사 브로셔,
뭐 영상 그다음에 제품 소개 해외 업체는 이제 제품 소개는 아직 안 올린 것 같은데요. 뭐 영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이제 영상 부분은 많이 이제 하진 않았는데 최근에 이제 영상을 좀 더 더 강화시켜서 좀 더 넣었고요. 이런 형태로 지금 진행이 되고 이 업체에 대해서 이제 간단하게 뭐 매치맥 이렇게 문의해서 이제 진행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상담을 해서 상담 지금은 이제 전시가 끝났기 때문에 지금 상담 내용 네.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뭐 일부 그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온라인상에서 이제 채팅이 가능하다 실시간 응대라든지 화상 회의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CES에서 이제 이번 연도 1월에 네. 그 올 디지털 형태로 해서 그 오프라인은 안 하고 100% 이제 디지털 온라인 전시회로만 이제 진행을 했던 부분들인데 이제 아무래도 그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 그 온라인 매칭을 좀 신경을 많이 쓴 모습이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체들 연락 누르고 그 안에 들어가서 뭐 담당자들 연락하고 회사 소개 뭐 그런 제품 소개 뭐 그런 것들이 나오고 여기서 이제 실시간 채팅 이런 부분들까지 이제 다 되어 있는데 여기서 좀 특이할 점은 요거를 이제 제작한 그 테크니컬 파트너가 마이크로소프트였다라는 게 좀 특이하긴 네, 하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뭐 미국에서 CES가 있다면 유럽에서 이파 전시회가 있어서 이파 전시회도 이제 온라인 전시회를 이제 진행을 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온라인이 아직 살아있긴 하더라고요. 아. 네. 네. 그래서 온라인 살아있어서 지금 한번 들어가 보는데 그 CES랑 다르게 이파 같은 경우는 좀 온라인에서 좀 로딩 속도가 좀 많이 걸리죠. 아무래도 네. 이제 3D 형태의 어떤 뭐 입체감을 부여하고 여기서 로딩을 하고 그 안에서 또 상담을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서 이거 같은 경우는 한번 어느 회사를 찾아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리더라고요. 네, 우선 뭐 이런 케이스가 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홈페이지 같은 경우 그런 식으로 지금 업체나 그런 것 좀 고도화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유튜브를 통해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코플러스랑 그 케이프린트랑 같이 진행을 했고요. 지금 뭐 아직까지는 요 조회수를 늘리는데 어떤 방식이 좀 있을까 좀 해봐야 될 거고요. 아. 한 1000회 좀 넘게 진행이 됐는데. 네. 그 조회수 늘리는 데는 PC홀드는 네. 방법을 갖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인터뷰하고 업체들 이렇게 뭐 다니면서 부스에서 이제 소개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이제 주로 진행이 됐고요. 근데 이게 온라인에서 이제 실시간 스트림이긴 한데 아무래도 이제 B2C 전시회 같은 경우는 그 실시간으로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도 이제 진행이 되긴 하더라고요. 근데 B2B 전시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좀 쉽지 않은 뭐 그 제품의 어떤 단가라든지 뭐 기계다 보니 그 라이브 스트리밍 형태로만 좀 진행을 했습니다. 잠깐 끄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두 번째, 5분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저희가 이제 컨퍼런스 부분을 좀 강화를 했다라는 부분들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전시회에 지금 그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관람객들이 좀 오시려면 뭐 제품도 제품이지만 어떤 그 정보, 새로운 뭐 기술, 테크놀로지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들으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요번에 원래 이제 고마워케랑 저희랑 같이 해서 코플러스 형태로 진행을 하는데 지금 코로나 4단계에서는 킨텍스에서 학회만 컨퍼런스 룸에서 뭐 컨퍼런스를 할 수 있다. 네, 전시 부대 네. 행사로서는 안 된다. 그래가지고 고모학회 이름으로 이제 진행을 해서 요 전시 요 그 심포지엄 같은 경우 온라인하고 오프라인하고 동시에 이제 진행을. 아 그게 전시회가 하는 부대 행사는 안 되고 학회가 하는 것만 되는 건가요?
이게 힌트스에서 그 말씀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아. 선생님,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네네. 국제회의나 이제 네. 학회, 학술대회만 현재는 단행하십니다. 4단계에서.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고문학회랑 이제 코플러스 이름으로 이제 계속 진행을 했었었는데, 아무래도 학회에서 이제 별도 행사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다른 세미나들을 많이 준비를 했는데, 뭐 못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킨텍스에서 많이 양해를 해주셔서 전시장에다 세미나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시장에서 세미나룸을 만들었는데, 그 세미나룸의 인원도 49석으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세미나 같은 경우는 지금 49석에 딱다찬 거거든요. 사실 뭐 대기도 좀 있고 막 그러긴 했었었는데, 확실히 이제 컨퍼런스에 대한 좀 정보, 새로운 정보를 얻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아서, 또 컨퍼런스는 좀 성공적으로 좀 진행이 됐고요. 컨퍼런스장을 두 군데를 만들었습니다. 날짜가 이제 두 군데가 겹치는 내용들이 있어서. 그리고 아까 그거는 전시회 그냥 그 오프라인 세미나였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세미나와 오프라인 세미나를 좀 병행을 했는데요. 이게 왜 온라인 세미나냐면, 관람객은 오프라인입니다. 하지만 강사분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시는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 강사분이 한 8타임 정도가 들어가는데요. 그 강사분들이 다 여기서 현장에서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뭐 온라인에서 강의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가 생각하는 온라인 미팅, 요거는 사실상 저희가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2019년도에 내용을 보면은 수술 상담회를 했을 때 실적이 좀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화상 미팅 같은 경우에, 그 수술 화상 상담회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실적이 좀 저조하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는 이 수술 상담회를 그 온라인 화상 상담회로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마지막입니다. 이거는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2019년도에 이제 바이어들 와서 이제 그 수술 상담회를 하고, 뭐 전시회에 어떻게 보면은 그 비즈니스도 있지만, 아까 그 관광공사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뭐 시티 투어라든지, 이 밑에 있는 사진 이제 팩토리 투어거든요. 그 관련 산업시찰. 전시회, 네, 산업시찰 가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오시지를 못하니까, 이거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이 이거는 좀더 연구를 해보고, 그리고 좀 조언을 좀 얻고도 싶고요. 네, 저 이제 전시회에 대해서는 이제 전체적인 이제 뭐 사진 몇 컷으로 좀 내용을 좀 정리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이게 여기는 이제 인쇄 전시회, 이게 좀 사실 사람 좀 많았을 때 사진 찍었는데요. 요거는 이제 플라스틱 전시회, 바로 옆에서 7, 8월에서 했기 때문에 바로 터서 같이 관람객이 공유가 됐고요. 뭐 정말 해외 바이어는 많이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오시긴 오셨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상담은 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좀 보여드리고 싶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전시회는 계속되어야 여보세요? 한다라는 바램으로 발표를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헬바이어는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미리 들어와서 있었던 건가요? 자가 격리. 그랬을 수도 있고요. 저도 여기 바이어를 뭐 직접적으로 이렇게 제가 컨택을 한 거는 아니기 때문에, 뭐 업체랑 이렇게 해서 왔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미리 와서 뭐 이렇게 얘기가 된 상황일 수도 있고요. 아, 뭐 저도 이제 한국 그분하고 지사에 계셨던 분일 수도 있고. 뭐 그랬을 수도 있고요. 뭐 그래서 뭐 저도 이제 그분하고 뭐 인터뷰한 건 아니고, 뭐 사진 이게 하다 보니 이게 계시길래 한번 담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2019년도랑 사실 뭐그 규모라든지 이런 걸 비교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니 킨텍스 일관 아니 이관하고 2관 7, 8호를 쓰신 건가요? 네. 뭐 사실 그 K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작년 규모에서는 뭐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요. 어차피 뭐 7월 그 정도 규모였는데 작년에도 이제 코로나 상황이었으니까요. 네네. 근데 K-프린트 같은 경우는 그 전년도에 비하면은 뭐 두 개 홀에서 이제 한 개 홀로 줄었다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코플러스 같은 경우는 그 1전 시장에 두 개 반 홀을 사용했던 전시회인데 그거는 많이 좀 줄은 편인데 뭐 사실상 이게 K-프린트와 코플러스의 좀 차이점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코플러스는 이것도 2년에 한 번인데 19년도에 진행을 했을 때는 코로나가 없었을 때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K-프린트 같은 경우는 한번 경험을 하셨죠. 예, 네. 그 전년도에.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떠한 뭐 안도감? 뭐 해도 괜찮네? 뭐 해서 뭐 어느 정도 뭐 있네? 그런 부분들이 좀 괜찮았었는데 이게 확실히 코로나 4단계가 좀 뭐 위협적이긴 하더라고요. 아, 그 숫자 자체가 막 1,000명이 넘어가니까 괜히 생각이 들어 사람들이. 네. 예. 뭐 저희 진짜 뭐 다들 주최자분들이 그러시겠지만 매일매일 코로나 확진자 수를 뭐 보면서 네. 네. 오늘은 2,000명에서 좀 떨어졌으면 네. 그래도 어쨌든 4단계 네. 상황에서도 작년 우리 네. 사실 우리 차장님 나오셨지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막 중간에 고양시에서 나와서 문 닫게 하고 막 이런 경우도 있었었는데 지금은 네. 올해는 뭐 협회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4단계에도 어쨌든 전시회는 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런 어려운 점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도 사실 이번에 방역 관련해서 네. 사실 킨텍스에서 방역 매뉴얼이 상당히 잘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그 매뉴얼대로 좀 진행이 많이 됐고요. 사실 이번에 4단계 되면서 좀 바뀐 부분들이 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4단계가 되면서 뭐 부수당 상주 인원 뭐 제한에 그 상주 인원은 백신 완료자를 제외하고서는 PCR 검사를 꼭 받아야 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업계에서 이제 좀 반응이 꼭 받아야 되느냐 이런 좀 부정적인 반응이 좀 올 때도 있었는데 뭐 그래도 이게 국가적인 방역 지침이니까 그래도 무난하게 잘 넘어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시 보건소에서도 이제 오셔서 뭐 이렇게 확인하고 진행을 했는데 크게 문제는 삼진 않았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작년에 그 킨텍스가 방역의 우수 사례로 언론에도 네, 보도될 정도로 이제 잘 해주셔서 네. 오히려 이제 방역 부분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이제 김영범 차장님께서 네네네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차장님 이제 어쨌든 K-프린트 코플러스가 올해 들어서 킨텍스에서 개최됐던 전시회 중에 그래도 규모가 컸던 전시회 아닌가요? 네, 큰 축에 속하고요. 그 특히 이제 공동 개최 같이 조인을 하셔서 참관객도 꽤 많이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참관객이 뭐 제가 전체 몇 명이다 이것까지는 모르겠지만 관리하고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주최자도 하지만 이제 킨텍스가 되게 많이 인력도 투입이 되고 했었어야 될 텐데 네. 전시회를 운영, 이렇게 4단계의 전시회를 운영하시면서 방역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시나요? 저희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방역 매뉴얼 같은 경우도 뭐 작년부터 뭐 3월부터 사실상 코로나가 1년 반 이상 지금 지속이 되고 있어서 작년부터 저희가 많은 경험이 사실 쌓여서 이제 특히 이제 참관객 동선 관리랄지 저희 같은 경우 이제 주차장 들어오시면서부터 출입구까지 좀 빈틈없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또 뭐 저희는 전화번호 이렇게 신고하는 거, 엑소배너 신청하는 것들도 뭐 채용계 인력들 다 지원을 해서 아무래도 지금 안 그래도 힘든데 이 방역만큼은 조금 더 이렇게 수월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고 또 뭐 CCTV도 저희가 한 100여 대 이상 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사실 K-프린트는 코플러스는 발생하진 않으셨습니다. 근데 어쩌다 한두 분씩 이렇게 발생을 하면 저희가 다 동선 파악하고 뭐 밀접 접촉자들 뭐 지자체 신고까지 다 알아서 좀 해드려서 그런 점은 조금 저희의 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시회랑 뭐 복도 이런 데에 그 지금 CCTV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나요? 네, 작년에 뭐 100여 대 이상 설치를 했습니다.
아, 그래서 뭐 그러니까 진짜 많지는 않았지만 한두 명 정도의 확진자가 이제 왔다 간 적이 있긴 있었는데. 네, 있었는데 그분들 이제 마스크를 썼는지 벗었는지 또 누구랑 만나서 어디서 식사를 했는지를 저희 이제 행사 지원팀에서 다 파악을 해서 그거를 뭐 지자체 신고까지 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이걸로 인해서 예를 들면 뭐 재난 문자가 간달지 뭐 이런 일은 사실 발생하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주최자도 그렇고 참관객도 그런데 저희는 이게 이거를 섣불리 이렇게 뭐 외부로 뭐 알린다기보다는 밀접 접촉자 없음으로 해서 제가 지자체에서 잘 마스크 썼다 이걸 증빙 자료를 이제 어떻게 보면 CCTV로 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좀 대응은 저희 쪽이 좀더 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거 전시회 할때 킨텍스에서 이런 방역을 위해서 추가 인력이 개최 기간 동안에 투입이 되는. 그렇죠. 저희 뭐 경비 보안 인력도 있으시고 체온 같은 거 저희가 이제 물품도 지원을 해드리고 근데 이제 주최자분 입장에서는 사실 방역을 위해서 기존에 사용하셨던 인력 대비 조금 더 이제 채용을 하시는 부분은 당연히 있는데 저희 쪽에서도 행사 지원팀에서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 부장님, 전체 그러면 이제 행사하시면서 네네. 올해 행사하셨을 때 반응은 어땠을까요? 뭐 상가업체나 바이어나. 사실 이게 반응이 아무래도 그 코로나 4단계다 보니까 그 규모가 좀 축소돼서. 4단계가 되면서 좀 취소가 좀 많이 아, 생겼습니다. 예.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조금 그쵸. 그 감안을 하고 나오신 부분들도 좀 있고요. 그리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K프린트도 그렇고 코플러스도 그렇고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약간의 좀 반사 이익을 받는 부분이 뭐 이게 다그뭐 식품의 어떤 포장이라든지 그런 쪽에도 다 쓰이고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뭐 괜찮았다. 그리고 봤을 때 코로나 시절이라 하더라도 생각보다 물론 이제 기대치가 낮으셨겠죠. 예. 생각보다 올 사람들은 다 본다. 그래도 만나서 어떤 비즈니스는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씀들을 좀 하시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으신 업체 분들도 계십니다. 예. 아, 그거는 뭐 사실 코로나 아니어도 뭐 어떤 그렇죠. 업체는 못하는 업체 당연히 어느 세상에 어느 물건이 100% 다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거는 뭐 당연한 것 같은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K프린트 같은 경우에 2020년도에 개최했는데 한번더 해달라라는 요청이 있어서 2021년도에 했다라는 게 정말 놀랍기도 하고, 이런 시기에, 이런 시국에, 그러니까 그만큼 전시회에서 성과가 있다라는 반증인 것 같거든요. 참가 업체 입장에서는. 그렇죠. 내가 어떻게? 네. 온라인상에서 뭐 어떻게 뭐 바이어를 아무리 만난다고 하고 뭐 이렇게 해도 실제로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 성과가 있기 때문에 참가비 내면서도 나온다라는 이유는 그런 성과가 있다라는 걸 반증하고 있어서 전시 주최사들이 조금 자신감을 갖고 우리가 그 참가 업체들을 설득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저도 뭐 이렇게 업체들을 유치하면서 많이 이렇게 접하고 하긴 하지만 확실히 코로나라는 게좀그 작년 같은 경우는 알지 못해서 두려움이 좀 컸던 것 같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두려움이 좀 심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부에서도 그렇고 뭐 세계 뭐 영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도 위드 코로나 형태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된다면 예, 어느 정도 이제 바로 이게 회복이 되거나 그러지는 않더라도 점진적으로 이제 전시에 대한 필요성을 뭐 느끼고 있는 업체라든지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 크게 마케팅할 수 있는 방법이 방법들 그렇죠. 그래도 예, 그 전시가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백신이 어느 정도 접종률이 높아지고 위드 코로나 시절이 되기 된다면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라는 뭐 조심스러운 전망은 아니고 바램 뭐 그런 걸좀 그렇죠. 해봅니다. 아니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 실제 영업하시면서 지금 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중소기업들은 사실
팔로우를 찾을 수 있는 역량이라든지 준비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전시회가 되게 그동안에 상당히 사업을 좀 성장시키는 데서 큰 역할을 했었고 저희는 믿는데 실제로 이제 영업하시면서 만나보셨을 때 중소기업들이 그런 반응을 많이 보여주시나요? 이번에도 전시하자고 했던 업체들 중에서도 그분들은 어떻게 처음에는 조그맣게 시작을 했다가 이제 점점 전시회가 횟수가 더해가면서 이제 부스 규모도 커지고 회사도 커지고 이제 그러면서 전시회를 계속 나오시는 그런 업체들도 꽤 되시거든요. 전시회가 성장하면서 기업도 같이 성장하고 저희가 전시회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출품하신 업체들이 기업들이 성장하는 모습과 함께 전시회도 같이 성장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뭐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전시회 물론 이제 다른 마케팅을 잘해서 아니면 제품이 뛰어나서 뭐 그래서 이제 기업이 성장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 회사가 전시회 계속 나온다라고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그 효과는 있다. 그러면서 같이 뭐 몇 년이고 뭐 10년이고 20년이고 계속 나오는 업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거 조금 이제 다른 건인데 아까 발표 중에 아시아 인쇄 그 협회를 만드셨다고. 그거는 좀 오래된 건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인벌브된 건 아니고요. 네. 네, 그거는 이제 저희 직원 그 신승철 차장이 따로 있는데 그때 이제 그 전시회 주최자들이 아무래도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인쇄산업이 조금 디지털 변환되면서 좀 사양산업이었었습니다. 그 인쇄소가 뭐 좀 힘들어지고 뭐 그렇다고 하다 보니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품목이 좀 확대되고 뭐 인쇄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뭐 종이 인쇄에서 좀 영역이 넓혀지면서 다른 인쇄 쪽으로 영역이 넓혀지면서 이제 시장이 커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다시 성장해 가는 상황인데요. 그때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저희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다 좀 그런 시절에 각 아시아 이제 주최자들이 한 9군데로 중국이 이제 좀 주도적으로 해서 그 아시아 주최 협회 어떻게 보면은 그거죠. 서로 간에 프로모션을 이제 같이 해주는 뭐 업체들을 이제 같이 뭐 하는 것보다는 뭐 서로 바이어를 왔다 갔다 한다든지 뭐 그래서 뭐 전시 있을 때 같이 가서 바터부스 하고 그렇죠. 그런 것도 사실은 오프라인에 만났으니까 가능했던 그런 어떤 제도였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K프린트 그렇죠. 전시회가 커가는 데 있어서 또 그런 제도 그런 협회라든지 뭐 이런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같이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온라인상에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주로 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 라이브 스트리밍 같은 경우에는 여기 윤 교수님입니다. 네? 안 들리시나요? 안 들려요. 제가 문제인가요? 아, 예, 이제 됐습니다. 괜찮으신가요? 들리시나요? 네. 저희 학교에. 이상하게 지금 약간, 인제시 그간 화면이 이렇게 등지되어 있어요. 네. 말씀 들립니다. 예, 얘기는 들립니다. 들리세요? 부장님, 지금 다 또 화면이 중지된 것 같은 느낌이 드셔도? 되게 느려졌네요, 화면이. 이제 증상을 돌아봤어요. 네. 알겠습니다. 전시회 개최하시면서 지원 제도 혹시 뭐 산자부가 됐던 어디가 있을지 전시 뭐 코트라가 됐던 뭐 어떤 지원 제도와 관련돼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 상황 속에 전시회를 개최한다라는 게 사실 쉽지 않은데 이런 제도들은 좀 더 강화됐으면 좋겠다 싶으신 거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부와 그 각 지자체에서 전시 컨벤션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주시고 계셔서 우선 감사드리고요. 근데 현재 코로나 상황에 맞게 선제적으로 또 전시사업 진흥회에서도 뭐 이제 정부 부처랑 이제 지원금 뭐 규정이라든지 뭐 그 일부 조정을 계속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뭐 방역 뭐 그쪽으로 이제 지원금을 좀 더 준다든지 뭐 조금씩 조금씩 조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산자부 또한 뭐 수출을 총괄하는 이제 정부 부처로서는 좀 해외 마케팅 비용의 비율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는 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코로나 상황에서 지원금의 최소 60% 이상을 해외 마케팅에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과연 이제 해외에서 입국이 쉽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그 해외 마케팅으로 하는 게 좀 실효성이 있느냐, 단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라도 좀 한시적으로라도 그거를 조금 뭐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한다든지 뭐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고요. 뭐 물론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뭐 정부 부처나 뭐 그 관계 부처에서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수출을 총괄하는 그 입장에서 뭐 목적이 있는 지원금이다 보니 좀 쉽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제 한번 코로나 상황이라 좀 특수하니까 네네.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국고 지원금의 이제 자부담 그 비율이 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매칭률이 이제 5:5가 네. 되어 있는데, 지금 사실상 코로나 상황에서 좀 전시 업계가 상당히 경영난에 많이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그 5:5 매칭이라는 비율을 조금 이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오히려 다른 전시 주제자들도 뭐 저희뿐만 아니라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네네. 말씀하신 진짜 해외 마케팅의 60% 이상을 활용해야 된다라는 게 현실적이냐 하는 부분들, 그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시장이 잘 안 되는 것 같고, 매칭이 또 5:5로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뭐 지금과 같이 어려운 시기에는 사실 그냥 주는 데도 너무나 많은데, 여기는 꼭 어떻게 우리도 돈을 얼마 내야지 이렇게 주는 형태여갖고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킨텍스도 마찬가지로, 킨텍스는 뭐 지원 받는 거 있으신가요? 저는 없습니다. 지원 받는 거 없으시죠? 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긴 하지만, 킨텍스가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그런 방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투입되는 건 또 상대적으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많으신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 킨텍스 전시장에서도 사실 뭐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저는 이제 전시장 마케팅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뭐 신규 개최 행사 당연히 지금 많이 없고요. 또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 뭐 이전 개최나 좀 이제 3전시장 이제 짓고 있다 보니 요걸 이제 좀 키워야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시장 임대료 지원하는 사업을 작년부터 한 20에서 30%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가 이제 3점 시장까지 가려면 사실 기존에 있는 우리 지금 뭐 K프린트, 코플러스 같은 전시회들을 키워서 전관을 다 쓰게끔 이제 3점 시장이 개장하기 전까지 사실 민간 주체사 혼자서 뭐 키우는 것도 하지만 같이 결국은 키워나가야지 전관 세 개의 전시장을 다 쓸 수 있는 그런 전시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 지금 내년 하반기 정도 이제 착공을 할 것 같고요. 이제 25년 말 정도 이제 17만 8천 제곱미터 정도가 되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현재 가장 큰 것도 이제 10개 홀, 저희 킨텍스 홀 10개 한 10만 8천 정도가 기존의 최대 전시회였습니다. 그 심토스도 있고 한데, 이제 17만 8천이 되면 이제 단일 행사로 처음부터 채우긴 어려울 수 있어도, 이제 코플러스 K프린트처럼 이제 관련 전시회를 모으면 저희도 뭐 충분히 좋은 행사 유치가 나중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GTX 노선이 그 연결되는 건 언제 시점인가요? 그 3전 시장 오픈할 때 같이인가요? 아, 그 전에 오픈하고요. GTX는? 네, 24년 정도 이제 오픈을 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되면 지금 광역 버스 노선도 이제 점점 좋아지고 있고, 근데 이제 다만 아시다시피 이제 잠실 쪽에도 들어서고, 네. 경쟁 센터들이 많이 지어지고 있는데, 저희는 저희 또 장점이 있다 보니까, 뭐, 저희는 저희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네네. 신규 전시회들, 물론 지금은 신규 전시회를 유치한다는 게 사실 어렵긴 하지만, 그러니까 킨텍스의 방향성에서는 이런 아이템, 이런 품목들을 좀 더
선호한다? 이런 부분들도 혹시 있으실까요? 신규 쪽 전략 육성하는 쪽이 아무래도 고양시다 보니까 지자체 특화 산업 같은 경우를 좀 저희가 보고 있고요. 뭐 가구 산업도 있을 수 있고 지금 올해 같은 경우 신규 전시회로 이제 물류 쪽 전시회가 새로 하나가 들어왔고요. 그다음 미디어 콘텐츠 쪽으로 해서 들어왔는데 사실 저희가 이제 임대료 지원을 20에서 30% 이제 정규 할인을 포함하면 최대 50%까지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힘듭니다. 그러니까 특히 지금 또 오늘 이게 마침 4단계가 저 10월 3일까지 연장이 됐는데요. 그래도 저희는 뭐 삼전시장이 뭐 바로 뭐 내년부터 지어진 건 아니어서 그냥 꾸준히 계속 늘려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그러니까 지금 여기 지금 아마 그 온라인 뭐죠? 온라인 회의실 그런 데서 차장님 아마 계실 것 같긴 한데 화상 상담실에 있습니다. 네. 네. 혹시 뭐 이렇게 추가적으로 온라인과 관련된 시설을 더 만드실 계획 있으실까요? 이게 사실 작년도에 저희가 꽤 많은 이제 뭐 수업을 들여서 새로 이제 설치를 했고요. 네. 생각보다 지금 한 작년 올해 한 50여 건 이상의 행사 주최자들이 이미 사용을 했습니다. 이게 온라인 상담실이 총 7개가 있는데 대신에 저희가 비용은 좀 많이 이제 낮췄고요. 그냥 회의실 단가 정도 생각하시면 되시고 지금 뭐 아시다시피 해외에서 못 오시다 보니 이제 화상 상담실 지금 선호도는 매우 높고 앞으로도 계속 활용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K프린트 코플라스 전시회 부장님 그 앞으로 온라인과 관련돼서 아까 이제 홈페이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소개 조금 해주셨고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 주셨는데 좀 더 강화시킬 뭐 계획이라든지 그런 부분 있으시면 마지막으로 소개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뭐 회사에서는 작년 초에 코로나가 이제 시작됐을 때 전시회들이 많이 취소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때 온라인 전시회에 대해서 회사 내에서도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제 회사 내 온라인 전시회에 대한 생각은 그때 당시에 좀 부정적이다라는 거였고요. 뭐 저도 그 방향엔 뭐 아직까지는이라는 단서를 붙여서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왜냐면 이제 온라인 전시회가 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가 이제 온라인 전시회냐. 지금 저희가 지금 홈페이지에 이렇게 서비스를 강화하는 부분들은 이걸 가지고 온라인 전시회라고 할 수 있느냐라는 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일 것 같고요. 사실상 그 2000년대 중반에 논의됐던 그 온라인 전시회에 대해서 많이들 얘기됐을 때 이제 그때는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대체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좀 많이 있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많은 얘기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CES 같은 경우도 작년에 그 올 디지털 해서 온라인 전시회 100% 온라인 전시회로 표방을 했는데 만약에 그게 이제 성공적으로 오프라인 전시회의 대체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생긴다면 어떻게 보면은 내년도에도 CES는 온라인 전시회를 진행을 하겠죠. 근데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다. 아직까지는 뭐 그런 얘기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홈페이지에는 뭐 올 디지털이라는 얘기는 아직 안 나온 것 같더라고요. 네, CES 같은 경우도 뭐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온라인 전시회가 과연 어디까지가 온라인 전시회냐? 지금 온라인 전시회 지금 저희가 서비스하고 있는 것들은 어떤 보완, 그러니까 오프라인 전시회와 온라인과의 어떤 보완 관계지 대체 관계가 되느냐라고 생각했을 때 지금은 좀 대체 관계는 아직까지는 온전히 커버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닌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온라인 전시회가 좀 정착화되고 어떻게 좀 진행이 되려면 사실상 그 지금 공간적인 부분은 가상 공간이라는 형태로 어떻게 좀 커버가 된다 하더라도 뭐 그게 이제 비대면 비즈니스 미팅을 좀 그 가상 공간에서 진행하고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간적인 측면은 좀 해결하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차가 있어서 네. 네, 그 어떤 시차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 아직까지는 뭐 딱히 뭐 어떻게 나왔다라는 얘기는 못 들은 것 같고요. 근데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온라인 전시회가 대체제는 안 된다라는 거 저도 동감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전시회가 개최 1년에 사실 뭐 4일
뭐 많으면 5일 그렇게 물론 뭐 상반기 하반기 하는 전시회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 아까 K-프린트나 플러스 같은 2년에 한 번씩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그 안 개최되는 기간 동안에는 되게 그냥 계속 조용히 있다가 영업만 계속하고 계시다가 2년에 한 번씩 빵빵 이렇게 하는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온라인이라는 기능 자체가 그 개최되지 않는 기간에도 지속적으로 서로 간에 네트워킹을 해서 국내 전시회를 대형화 내지는 글로벌화 하는 데 있어서는 필요한 기능을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 1년 내내 뭔가가 계속 있는 듯한. 그래서 진짜로 계속 아 나 여기 진짜 꼭 가고 싶어 꼭 가고 싶어 하다가 정말 이때는 왕창 다 같이 모여서 대형화 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전 좀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전시회 홈페이지가 그쪽 산업의 어떤 허브 중심축이 되어서 뭐 수많은 정보들이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그 전시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정보가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거기에서 상호 친밀감이 쌓이고 어떤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지속적으로 뭐 컨퍼런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연계가 된다면 그렇게 된다면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뭐 그게 더 활성화될 확률이 좀 높겠죠. 저도 이제 그 말씀은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그것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중간 프로모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까 말씀하셨지만 계속 지속적으로 업체들을 이제 관리하면서 어떤 유대감을 쌓아놓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중간에 뭐 컨퍼런스를 한다든지 중간에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뉴스레터를 보낸다든지 지속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쌓이면 나중에 이제 거기 충성도가 더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더 전시 자체는 풍성해지겠죠. 그거는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게 온라인 전시회냐라고 했을 때는 그거는 조금 좀 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네. 알겠습니다. 황 교수님. 예. 네. 예. 마무리 멘트 겸 뭐 혹시 아니, 있으시면. 아니 그 저 오늘 그 너무 이렇게 잘 들었고요. 이런 좀 이렇게 발칙한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대부분 다 전시가 취소되고 또는 뭐 연기 취소되고 있는데 정말로 용기 있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킨텍스 측에서도 뭔가 좀 인센티브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말 설득하고 한 거에 대해서 단순히 뭐 임대료 차원도 있지만은 뭔가 인센티브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이 좀 갑자기 좀 드네요. 그렇고 적극 고려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최소한 뭐 어디 저 표창이라도 주든지 우리 작년에 어려울 때 MBC 건축 박람회 해가지고 되게 우리 감동했잖아요.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좀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가 들으면서 그 이제 아까 전에 이제 우리가 뭐 팩트리 투어라든지 시티 투어 얘기를 이제 해주셨는데 김 부장님이. 요즘은 이제 그 관광 쪽에서 랜선 투어 같은 게 많이 좀 뜨거워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광뿐만 아니고 팩토리 투어나 이런 것도 랜선 투어 개념을 좀 도입을 하면 더 좋겠다. 자, 그러면 그게 이제 참가 업체나 또 주최자의 부담일 텐데 그런 것들을 좀 우리 정부 차원에서 우리 문화부랑 그런 거 가지고 해주면 좋겠네요. 예, 그런 그 거를 이상대장님을 모셨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상대장 통화만 좀 전 통화만 했는데 그런 거를 정말로 지자체랄지 문화부가 좀 도와주면 그게 이제 우리를 보면 산업관광이거든 산업관광, 인더스트리 투 그 되게 좀 많이 뜨고 있으니까 그걸 한번 연결시켜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저 했고 그래서 심포지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전부터 ENX가 이제 앞으로 팀에스의 성장은 컨퍼런스하고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이제. 뭐, 저도 얘기를 많이 듣고 서로 같이 많이 했는데, 이제 진짜로 이거는 좀 되게 좀 승부처일 것 같아.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했고. 그 다음에, 킨텍스 우리 저 김차님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하시는데, 이제 지금 우리 윤 교수님 말씀대로, 예를 들면 경륜을 하는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우리가 전시회가 존재감이랄지, 아니면 그 참가업체나 우리 고객들하고의 친밀도 때문에 온라인을 활성화할 수 있는데, 저는 그런 차원에서, 메타버스 같은 거는 상당히 좋은 툴이다. 좋은 툴이다. 그렇다면, 그거를 주최자한테 부담시킨다. 이거는 약간 부담스러울 것 같고, 그냥 메타버스, 킨텍스를 좀 제대로 만들어서, 그냥 거기에 주최자가 올라타게 하면,
킨텍스에서 개최되는 전시회들에 이제 다 볼 수 있게. 킨텍스에서 개최한 전시회에 대해서 킨텍스 메타버스에 우리 뭐 ENX에 뭐 플라스틱 전시회 올라타든지 이렇게 하면 그거는 주최자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럽고 그다음에 킨텍스도 오프라인뿐만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이 어떤 뭐랄까 장을 전시장을 확장하는 거니까 저는 그런 측면으로 좀 적극적으로 그걸 뭐 우리 경기도가 좀 정말 폭발적으로 지원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정말 우리 지금 산자부가 막 너무 구질러지 하지 말고 통 크게 그냥 제가 계속 주장하는데 메타버스에 올인하면 해주시든지 지금 우리 돈을 뭐 1년에 뭐 60억, 50억 그걸 그냥 몰빵을 해서 그냥 전국에 뭐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전시장이 메타버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우리 주최자나 우리 그 뭐 해외 바이어가 올라타게 해주자. 이렇게 좀 과감하게 좀 나가주면 그게 우리의 어째 생각하면 미래 우리 전시회 조선 산업의 새로운 경쟁력이 될 수가 있다. 아, 한국이 전시회에 메타버스라는 새로운 버전을 도입했구나. 그럼 그거 성공하면 앞으로 인도 IIC도 가져가면 되고, 이거 뭐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가 한번 획기적 생각을 좀 바꿔보자. 이런 제안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예. 제 얘기는 이만큼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 김평수 부장님께서 ENX에 대해서 그냥 간단히 소개해 주셨는데 아마 참가하신 분들 여기 지금 학생들도 있고 그렇거든요. ENX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전시회를 가장 많이 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B2B 전시회에 그냥 B2B 전시회 대표 뭐 이 정도가 아니라 B2B 전시회 대한민국 대표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의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ENX가 보여주는 B2B 전시회가 사실 대한민국 다른 B2B 전시회들이 따라가는 모범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발전과 미래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그 세션은 저희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네.